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구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부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화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름이 이우람인데요. 저는 태어났을 때 2.0kg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고모님과 또 가족들이 우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한자로는 기쁘루 넘칠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기쁘고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제 이름을 처음 듣더니 우람? 스트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강한 사람인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하면은 운동을 많이 했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부자이거나 또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 또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그런 분들을 강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구도는 아히도벨과 후세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뒤에 나온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히도벨과 후세가 아니라 아히도벨과 바르실레를 대립해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을 보면은 아히도벨 이름이요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는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히도벨 이름 부를 때마다 어쩌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 부르는데 내가 형제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렇게 똑똑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항상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5장 31절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은 너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아히도벨이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과 또 다윗 두 사람에게 두 왕에게 모두 인정받는 것을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보시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지혜로우면 하나님께 사람이 받은 그런 모략과 같았을까.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의 이스라엘의 탑 클래스 머리, 스마트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도 아히도벨이 내놓는 계략이 굉장히 사실은 맞는 계략이에요.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말해서 지금 저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다윗에게 밤에 급습하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지금 다윗만 빨리 쫓아가서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그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고 뭐 신하들이고 백성들이고 다 압살롬 왕에게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맞는 계략이에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곤하고 지쳤고 피곤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전열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또 그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급습하면 다 도망갈 그런 오합지졸이 맞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번에는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
왜냐하면 아이도벨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후세였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나오고 그 계략을 듣자마자 후세는 정반대의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하는 말이 다윗왕은 용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안공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사울왕을 피해서 13년 피해 다닌 것 모든 신하들이 알고 있잖아요. 굴에 피했든지 광야에 숨었든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찾지 못하고 만약에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가 압살롬의 그 군대가 패하면 압살롬이 패했다는 소문이 돌고 그러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단에서 부엘세베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완전히 덮어버려서 승리를 해봅시다. 사실 굉장히 그럴듯하긴 하거든요. 맞지는 않지만 압살롬과 또 신하들이 듣기에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똑한 것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너무 똑똑한 것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이도벨은 이렇게 자신의 계략이 좌절되자 그 끝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요단을 다 도하하고 아이도벨은요 자기 집으로 가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짐을 다 정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신이 고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가룟 유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신했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봅니다. 굉장히 끝이 좋지 않았어요. 아이도벨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악하게 지혜로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모든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게 했던 머리가 사실은 아이도벨에 많은 계략이 있었어요. 또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한 일도 모두 다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하루의 일들을 계획할지라도요 어떤 일들을 생각할지라도요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두 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판단으로 혹시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으로 해왔던 일들. 우리가 경험을 의지합니다. 특히 어떤 일들을 오래 할수록 경험을 의지해요. 나의 지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판단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예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느린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내가 계획했어도 순간적으로 내 건강이 혹시 무너진다거나 순간적으로 다른 변수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분명히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바르실레를 보고 싶은데요. 그의 이름 뜻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철로 만든 것 또는 강철심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름을 볼 때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물론 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실레인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강철심장을 가졌구나. 강철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강한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지금 도하를 성공했고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는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승패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다윗 왕에게 입어왔던 은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통치를 참 잘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안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다윗이 통치를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윗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나온 것이에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강철심장을 가진 자예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가 강한 사람이라는 이유는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나온 이유는요, 다윗을 먹였지만 사실은 동기가 달랐어요. 속마음은 사실은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바르실레와 친구들이 나왔던 이유는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17장 28절 29절입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바르실레가 침상, 이거는 이제 침대째 갖고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침구류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라이, 대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가마솥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도피할 행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온갖 것들을 다 갖고 나와서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고 싶다면, 강한 자가 되고 싶다면 고나고 주리고 목마른 자를 채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요, 누가 강한 사람인가? 교회에서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이 있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큰 나무 같아서 그 공중나무, 그 공중의 새가 나무에 깃들듯이 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찾아하고 함께 먹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요리를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 먹이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귀하게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게 먹이는 사역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주차장을 양보해 주신 덕분에 생사를 정말 잘 마쳤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어제는 정말 교회 앞에 그 어린이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바이킹이 들어온 거는 처음 봤는데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국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청소년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고민하면서 얘들이 어린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섭섭해할까? 네, 그래서 청소년국에서도 결정해서 작지만 햄버거와 콜라를 줬습니다. 근데 광고 시간에 오늘 간식은 햄버거입니다 하는데 애들이 찬양할 때보다 박수를 크게 치는 것 같아요. 막 환호하고 그렇게 좀 찬양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네, 물론 찬양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예배 잘 드려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도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교회 학교 있을 때에,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있을 때에 공과 공부 말씀 진짜 잘 가르친 선생님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한 두세 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어린이집 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자신의 어린이집에 불러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떡볶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떡볶이 먹으면서 그게 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 선생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그 선생님의 기도가 있으니까 참 많은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먹이는 사역이 많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또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불렀을 때 물고기 낫게 하시고 또 떡과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게 하시고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른 자들을 채우는 일에 오늘 하루 좀 마음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연락 한번 드려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섬겨보세요. 왜 작은 것이라도 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야말로 지쳐있던 목마르고 주일 때에 이렇게 일을 사역을 하다가 주일에 밤에 거의 밤에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학생 하나가 작은 편지 하나와 요구르트를 놓고 간 거예요. 편지에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예요. 힘드실까봐 요구르트를 준비했어요. 차갑진 않지만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올림. 굉장히 짧은 그 초등학생이 쓴 편지였어요. 아, 요구르트로도 사람을 울릴 수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부활절에도 한 두 친구가 편지에 계란과 편지를 작게 이렇게 해서 줬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르실레처럼 곤하고 목마른 자를 채우시고 배고픈 자를 채우시는 정말 공급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사랑이 풍성한 하루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상 지식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내 지식 내 머리 아니고 또 세상 지식 아니고 네이버 유튜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나의 머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 지식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머리, 나의 똑똑함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람 지식 의지하다, 세상 지식 의지하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위탁하며 나아가오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곤하고 목마른 자 채우는 일들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저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나고 목마른 자 채우는 일들에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고나고 목마른 자 채우는 일들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성도님들마다 속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나고 목마른 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나고 목마른 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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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회가 되게 하시고.